어마어마한 의자 더미를 가득 실은 차량이 등장했는데요. 아, 이게 다 몇 개예요? 세 정도 지금 깔리는 거예요? 아, 오늘은 1200개 세팅할 겁니다. 1200개? 예.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의자 탑. 이걸 언제 다 정리해요? 텅텅 빈 체육관. 이제 이곳에 1200개의 행사용 의자를 정렬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자리마다 몇 개씩 나눠진 의자 더미를 풀어놓습니다. 이렇게 의자 더미를 먼저 나누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우리 이따가 세팅할 때 이렇게 놔야 돼. 놓기 편하게. 의자의 개수를 봤을 때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 같은 예감을 깨버리고 의자를 빠르게 펴나가는 달인. 그의 손에서 의자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 자신의 자리에 착지하는데요. 우와, 마법처럼 순식간에 수많은 의자를 정렬해냅니다. 처음에는 앞에서 뒤로 했는데 앞에서 뒤로 하다 보니까 정렬도 안 맞고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옆으로 놓게 되는 거죠. 그게 노하우네요. 예, 하다 보니까 노하우 생긴 거죠. 12년 경력이 만든 박민철 달인의 기술. 이야, 다시 봐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들려, 일반인보다 더 잘해. 기술적으로 잘하는구만. 딱 하늘에 보고 쫙 일사천리로 착착착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아, 대단하네. 그동안 익힌 감각과 눈대중으로 좌우 간격 맞춰 의자를 정리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선이라도 있는 건지 정말 한 치 오차도 없이 정확합니다. 지금 이 일을 하신 지는 몇 년 되셨죠? 12년 됐어요. 젊은 나이에 아무거나 좀 해보자는 생각을 한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걸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마지막 의자까지 열맞춰 놓으니 어느새 의자로 가득 찬 체육관. 1200개의 의자들이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듯 눈 깜짝할 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행사장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제각각 의자 하나씩 차지하고 왔는데요. 달인의 숨은 노고가 있었기에 이번 행사도 즐거운 분위기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죠? 행사가 진행되는 짧은 시간 동안 달인도 숨 좀 돌리고 달콤한 휴식을 취합니다. 행사가 모두 끝나자 어김없이 다시 체육관을 찾은 달인. 아까의 잘 정돈된 모습으로 온데간데없고. 아우, 이거 언제 다 치워요? 네. 아, 금방 합니다. 금방 해요? 네. 아우, 이렇게 하나하나 치우다가는 오늘 하루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치우죠? 이때? 남다른 스피드를 자랑하며 의자를 걷기 시작한 달인. 동료들과 월등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잡고 반대 손으로 의자를 포개며 다섯 개씩 쌓아줍니다. 이쪽에 손잡이를 잡고 손잡이 잡고 이 뒷발을 보는 거예요. 뒷발을 보고 하는 거죠. 구멍만 보는 거죠. 말 그대로. 예. 빠른 작업 속도의 비밀은 달인의 전매 특허 노하우에 있었는데요. 의자가 들어가는 공간을 확인하면서 쌓기 때문에 적은 시간에도 엄청난 작업량을 소화한다고 합니다. 수술할 때 이렇게 착탁 안 들어가죠. 궤도에 맞게 그러면 저분들은 그걸 다 아니까 터득을 하셔서 그냥 놓으면 탁탁 맞더라고요. 몇 남지 않은 의자까지 말끔히 정리하는 달인. 청소하시는 분들의 작업을 위해 최대한 빨리빨리 철수 작업을 마친다고 하네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얼른 네, 저희가 마무리를 해줘야 저분들도 얼른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빨리 빼줘야 나머지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포개놓은 의자를 무릎에 반동으로 쌓아올리는 달인. 높은 의자 탑 위로 마치 차석이 달린 듯 정확하게 쏙쏙 들어갑니다. 마지막! 마지막 이제? 예, 이제 마지막. 잠깐만요. 이야, 진짜 금방 쉬우시네요. 아, 예. 마지막 남은 의자까지 트럭에 실으면 오늘의 작업 완료! 차에 실은 물건들을 점검하는 것으로 고단한 오늘의 일과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내일 있을 일정을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달인.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오전에 있을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달인과 가족들. 지금 이제 제일 바쁜 시즌인가요? 예. 지금 이제 한참 행사하는 피크지요. 그, 아버지랑 일하면 좀 애로사항 없어요? 왜 없겠어요?
보니까 예, 조금 더 아양도 부릴 때.